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도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뭔가 활동하는 팀들 중에 저희가 친한 그룹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뭔가 저희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 노래 항상 좋다고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여자친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도 아까 이렇게 춤춘 것처럼 항상 저희도 연습실에서 같이 노래 틀고 연습하는데 그만큼 저희는 여자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뭔가 그래서 이 기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자친구분들이랑 하게 돼서 너무 좋고 뭔가 되게 이렇게 이런 기회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콜라보가 방송에서 그래서 좋은 기회여서 좋고 뭔가 라이벌 의식이라고 하셨는데 라이벌 의식보다는 뭔가 저는 방송도 지금 좀 전에 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잖아요. 저는 한 번쯤은 뭔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차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고 라이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색깔을 보여주면서 재밌게 시청자분들이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결과 쇼타임 얘기하셨는데 둘 다 이제 너무너무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각 프로그램에 이제 우결 같은 경우는 되게 두 명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용하고 뭔가 되게 여성스럽고 뭔가 사랑스러운 분위기라면 쇼타임은 되게 난장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친구들끼리 뭔가 되게 그냥 탁 터놓고 정말 노는 정말 재밌게 노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완전 상반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